자, 지금 아이서울류 저 조형물 우리나라 맞죠? 예, 예. 일본 방송을 통해 한국에 방문한 아이돌 가수 히라노 쇼 입니다. 근데 제작진이 알고 있는 한국어가 있냐고 묻자 대뜸 뭐 중국어인 워아니 뭐 시에시에 이런 걸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바쿠라고 대답을 했어요. 바쿠는 딴 나라 수도 아니에요? 그 아제르바이잔 수도가 바쿠인데 뭐 그걸 알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한국의 많은 성씨인 박씨를 일본 발음으로 바쿠라고 한 거 아닌가. 박씨를 바쿠. 뒤에 조형물에 버젓이 서울이라고 쓰여 있는 무슨 바쿠예요? 그러니까 빠가예요. 자, 이뿐 아니라 보니까 이외에 높은 건물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내내 한국을 무시하는 등 이 발언으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네. 언행만 문제가 된 거 아니고요. 자, 지금 영상 보시면 산낙지를 이제 먹어요. 산낙지 먹는 거 아직 안 나왔는데 아까 먹었어요. 예. 이미 다 먹었습니까? 예. 예, 아까 근데 아까 그렇게 먹은 이상한 거 이상한 표정을만 먹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먹는지 느낌 오죠. 예, 히라노 쇼의 이 태도와 발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면서 일부러 저런다 뭐 선 넘었다 이러면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유, 올드보이 패러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낙지 저렇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러다 기도 막히면 뭐 큰일 나는데 어쨌거나 히라노 쇼는 일본 음반 시장에서 인기 절정의 보이그룹으로 꼽히는 킹 앤 프린스의 멤버입니다. 왕이랑 왕자님들이 저렇게. 그러니까요. 이 드라마 예능에서도 종횡무진이 활약을 했거든요. 상당히 유명한데 이번 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대로 얼굴 도장 찍었네요. 그 이름이 히라노쇼라고 했죠. 네. 저희가 진실의 방으로 따로 부를 수는 없고 저희 상표 스튜디오로 한번 오시죠. 네. 히라노쇼쇼쇼. 한번 모시고 한번 해명 타임 해야겠네요. 히라노쇼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왠지 또 노쇼 할 것 같고요. 자, 혐한과 한류의 기이한 동거로 인한 이런 장면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